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59년 돼지띠 7월 운세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 전에 우선 행운의 우리 거부 카드를 한번 쫙 펼쳐본 다음에 어제 좋은 정께가 나와 주십사 하면서 어디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59년 기해생이네. 돼지띠 7월. 일단 올해에 지하철 이제 공짜로 타는 나이가 되셨어? 59년생들 그러네. 이제 연세가 드셨다는 얘기네. 아, 그러면은 올해부터는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가 바로 어른이 되는 나이다. 지금은. 옛날엔 뭐 한가만 넘어도 되지만 지금은 그거 갖고는 따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른값을 해야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남을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아량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요 말씀을 내드리고 싶네요. 해서 혹시나 시간이 있으면 우리 심리학에 대한 책들 많죠? 이런 책이라도 한권 사서 읽으시면 어떨까? 읽기 싫으면 뭐 사갖고 뒷주머니에 꽂고 댕기시든지 뭐 그랬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사자성어부터 제가 이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과 득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거지. 오이씨를 심으니까 오이를 얻겠지.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한 것만큼 그대로 얻는다. 행운의 여신이라는 것은 행재수라는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59년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무슨 의미에서 하느냐면 좀 마음을 지금부터 깊게 넓게 높게 깨쓰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사랑 얘기부터 한번 할게요. 사람의 모든 인연이 사랑이거든.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운의 여신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야, 바로. 나한테 눈길을 주면 나는 행재를 만나니까 눈길을 안 주면 싹 비켜가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열받는 것이고. 그런데 이달은 어떠느냐? 이달은 조금 받아먹기가 힘든 달이야. 행운의 여신이 슬쩍 눈을 쫙 옆으로 째려보는 그런 달이다 이거지. 이럴 때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가고 쫓아가서 잡아야 돼. 그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잖아. 준비된 자가 얻어먹는다고 했던가? 그 준비를 이달에는 정말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기본적인 것은 그거야. 내가 내 껍질, 내가 쓰고 있는 내그 조개의 단단한 껍질을 내가 버리고 내가 먼저 솔선해서 사람도 찾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찾고, 그러다 보면 인연도 찾고, 이런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북이, 이 도사 아저씨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봅시다. 아유, 을이네! 자, 을은 부드러워져라. 을은 우리가 꽃을 얘기합니다. 꽃이 뭐예요? 아주 향기 나는 꽃은 사람을 그냥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게꽃 아니야. 바로 을은 꽃이다. 즉, 부드러워져라. 즉, 내가 먼저 내 껍질 다 벗어버리고 말캉말캉해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더안 뽑아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건 옆으로 이제 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 얘기했으니까 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돈? 가장 중요한 돈 얘기는 어쩌냐. 돈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그때 시류 따라서, 시간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달에는 보니까 자기 계산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잖아.
사람 각자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자기 계산만 하면 다른 사람도 자기 계산한다고 서로 오고 가는 게 없으면 나 역시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너무 자기 계산에 몰빵되어 있는 것 같다 이거지. 나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닌데 이것이 좀 문제다 이거지. 그리고 이달에는 그거야. 주변 사람들 아까 이제 부드러워지라고 그랬는데 눈치 이런 것도 조금 봐가면서 그래야지 그 뭐 이렇게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뒷공문이라도 쫓아가서 내가 뭐 콩고물이라도 있나 없나 살펴볼 수라도 있잖아. 얻어먹는 건 나중에 치고 이달의 돈 문제는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조금 본인이 좀 열심히 한번 뛰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좀 해봐라 이거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거북도사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어디. 아유, 7자네. 럭키 세븐. 7자는 아리까리한 걸 얘기를 합니다. 저 멀리 저 지평선에 아지랑이가 자옥이 꼈어. 그런데 그 아지랑이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것을 확실한 뭐를 이게 행운인가? 이게 어떤가? 이걸 알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리까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 이달에 뭐 거북도사님도 마찬가지네. 자, 요렇게 좀 옆으로 가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 뭐 사랑 얘기도 했고 돈 얘기도 했는데 또 어찌됐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거 아주 남의 핑계 되는 그 핑계쟁이야. 남 탓 잘하는 거. 요거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이달에는 내가 내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일을 만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다는 얘기지. 요렇게 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기 노력한 것에 대한 것만큼 또 노력한 그것 바로 그것을 얻는다는 말인데 일에 대해서는 이달에는 바로 그렇다. 어떤 일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운은 별로 안 좋은데 안 좋을 때일수록 더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내 자신의 절제와 자제와 조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달의 그 운이다. 일도 역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게 안 좋다고 얘기할 땐 그거를 미리 알고 슬쩍 애둘러서 이렇게 피해 가라는 그런 말이니까 그거 좀 생각 좀 깊이 하세요. 자, 그러면 거북도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거북도사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아유, 욕심 부리지 말래네. 이것은 우리가 손해 본다 그럴 때 해짭니다. 뭘 욕심을 부리지 말래는 건가. 카드 우리 한 장 더 뽑아 봅시다. 자, 무엇을 욕심을 부리지 말래는 얘기냐. 어디 어디 봅시다. 아유, 너무 문이야. 이건 그럴 문. 자, 좀 솔직해지라는 얘기네. 이 그럴 문의 자체는 뭐냐면 꾸밀 문도 되고 무늬 문도 돼. 무늬를 이렇게 꾸민다 이거야. 이렇게 맹긴다 이거야. 즉 솔직한 것 그 이상이 가는 건데 이러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담백하게 그대로 있는 대로 꾸미지 말고 그렇게 좀 하면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가고 그런데 자, 일도 사랑도 돈도 뭐 어찌든 좋아. 근데 그 외에 당신이 지금 뭔가 원하는 거 있죠? 요거 어떻게 될까? 그 원하는 것이 그거 한번 우리 거북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어디 한번 봅시다. 무엇을 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나? 어디 봅시다. 아유, 개자네. 아, 너무 딱딱하다. 이 개는 그 생명의 씨앗을 꼭꼭 이렇게 속에 담고서
아주 그냥 껍질이 두껍게 돼 있는 게 게짜야. 야, 이것은 이 껍질을 너무 굳게 닿아서 그거 너무 좀 깨트려야 되는데. 그래, 좋아. 카드 한번 더 뽑아봅시다.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너무 딱딱한 껍질 속에 있으니까, 아이고. 자, 자, 그 껍질만 깨트리려면 천지인 삼자야. 이 삼자에는 그냥 내가 막대기만 꽂으면 임금 왕자가 되는 거 아니야. 임금 왕. 이 막대기를 당신이 꽂아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런 노력이 필요로 하다. 응? 그렇게 생각하면 이 딱딱한 껍질 속에 있는 것을 당신이 깨갖고 부드럽게 해서 당신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저런 참고로 할 얘기를 다 드렸는데, 좋은 거는 당신이 가져갖고 더 좋게 만드시고, 나쁜 거는 그냥 슬쩍 절로 비켜가게 하시고, 이달을 한번 더 보내봅시다. 네. 저도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